아,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옵티시스요. 옵티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700원에 5%거든요. 네. 일단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예. 뭐 일단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다행인 거는 정말 다행인 건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이거 지금 손쓸 수도 있고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 견드릴게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는 게 어떨까? 주가도 잘 내려와 있고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좀 덜해요. 5% 비중밖에 안 돼서요. 거기다가 얘가 갖고 있는 테마 자체가 무슨 테마인가 하면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디지털 링크부터 해갖고 의료 영상, 디지털 뭐 교육 방송에 쓰시는 뭐 신호 손실 없고 장거리 영상을 전송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 얘가 엮이고 있는 게 VR, AR이라고 해서 우리 그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좀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그 MR 글래스라고 해갖고 400만 원짜리 그 안경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VR, AR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안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신제품 만들고 헤드셋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가 만들어진다는 뉴스가 이미 벌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추가 매수를 좀 해놔야 그렇게 제가 예상한 게 맞았을 때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놔야 제일 쌀때 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살려고 하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님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요즘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화 끊고 약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저랑 생각이 좀 같다. 그럼 지금 가격은 좀싼 거예요. 그래서 13,500원대 이 자리는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을 10%까지 조금 늘려놓으시면 아마 매수가가 15,000원대 이하로 쭉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뭐 17,000원까지든 20,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면 본전 찾을 가격이지만 17,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요 20% 이상 수익이 나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추가 매수 한 방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홀딩하자. 지금 이 테마 살아 있고 앞으로 테마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겁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뭐 하나 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기 이게 뭐 양자암호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 있는 엮으려면 엮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라고 하는 것이요.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문현진이잖아요. 그죠?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 엮으려면 어떻게든 엮을 수 있어요. 같은 문씨라고. 그러니까 테마라는 건 그냥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예요. 그러니까 옵티시스가 양자암호를 엮을 수 있나요 하면 뉴스가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양자암호 관련주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어떤 정치인하고 엮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정치인 테마가 되는 거고요. 지진 났는데 디지털 광통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지진 관련주가 되는 거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되나요 저런 것도 되나요 하면 무궁무진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테마에 알겠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아 테마로 앞으로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구나. 그러니까 산호차라는 거예요. 어디든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를 들고 가는 게 맞고 더 사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